예약을 합시다. 좋아요, 좋아요. 무슨 예약을 하는 거지? 예약? 보컬 연습실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처음 본다. 저는 그러면 스타일링 룸 잡을게요. 네. 아니, 같은 건물인데도 예약해서 쓰는 건데? 네, 저희 모든 사옥의 시설들은 예약을 해야 되는데요. 보컬 룸이나 스타일링 룸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이용자가 먼저 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스케줄에 따라 미리 예약을 해놓는 편입니다. 되게 체계적이다. 그렇겠다. 팀들도 이제 많으니까. 네, 맞아요. 예약을 다 달라가지고. 아, 사내 어플리케이션. 와, 야, 사내 어플리케이션 있어. 와. 약간 테이블링처럼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추가로 예약할 건가 잠깐 볼게요. 1, 2, 3, 4, 5 잡을게요. 1, 2, 3, 4, 5? 네. 제가 4, 5 할게요. 네. 이렇게 번호로 보니까 1, 2, 3, 4, 5. 네. 얼마나 회사가 크면. 오케이. 오케이. 예약 끝. 오케이. 지금 예약할 거는 다 했고. 일단 찾을 거는 다 된 거죠? 네. 일단 이... 아, 우리 제일 중요한 건 안 했어요. 뭐야? 식사예요, 그 식당. 맞아, 우리 밥 먹어야 돼. 어머. 아, 식당도 예약이에요? 저희가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또 메뉴별로 각자 예약을 해서 드시겠습니다. 신분단이야. 2,000원밖에 안 해. 진짜 근데 맛있어요. 오, 가고 싶다. 저렴한 가격에 건강식으로 또 메뉴도 다양하게 잘 나오는 편이라 구성원들끼리 잘 애용하는 편입니다. 저희 사내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인데 연차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권장하는 연차 사용 보너스라는 제도가 따로 있어서 이 팀원들이 연차를 다 사용하게 되면 연차 보너스가 또 연말에 따로 나오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희 사내 의원이 생겨서 의원? 전문 의료인들도 해서 수액도 많이 맞는 편이고 급한 처방이나 조금 더 편하게 진료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좋다. 와. 최근에 네, 생겼어요. 최근에 생겼어요. 한 마을이네, 와. 이 건물이. 양치실부터 수면실도 여유 있게 확보가 돼 있는 편이에요. 캡슐 침대까지 있어. 피로를 풀 때 가장 많이 찾는 마사지 체험. 와. 와, 진짜 좋다. 여기는 시사실입니다. 와, 시사실. 야, 극장이네. 나는 여기 있으면 나는 집 따로 안 갈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실버타운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회사는 처음이야. 실버타운에 이런 데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실버타운이니까. 그래. 우와. 식당 되게 크다. 오픈 키친이네, 오픈 키친. 나는 무조건 여기 갈 것 같은데. 메뉴가 항상 다를 거 아니야. 궁금해, 이런 식당. 투고 서비스 되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날씨 엄청 그래, 좋아 오늘 보인다. 날씨가 너무 좋아. 잘 계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어머! 야, 반찬이 왔다. 잘 나온다. 우와, 떡갈비가 나와. 이게 2,000원이에요? 와, 맛있겠다. 와. 어, 파파 무쌈. 아, 푸짐하다. 와, 어째 저런 게. 짜조다. 와. 야, 바나나 브릴레. 야, 하이브 매니저 하고 싶다. 와, 떡국 완전 맛있는데? 말해 뭐해. 우와, 쌀국수가 나와. 또 이렇게 아. 사이드로 나오는 구조인가 봐요. 아, 배고프다.